이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먼저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고공행진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소비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네.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유통주가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볼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했다는 게 가장 큰 포커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내 한국행 항공편 회복 속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경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여행객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도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면 현재 103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기준치를 소폭이지만 내우도는 모습들 확인됩니다. 그래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유통주의 평균 PBR 0.3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유통주의 PBR 밴드가 현재 0.2에서 0.4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사적 PBR 밴드 최하단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수가 현재 위치에서 추가 조정을 받아도 유통주는 좀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형 유통주의 공매도 잔고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유통주 중심으로 굉장히 높았었던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주 내 관심 종목으로는 롯데 쇼핑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반기 오프라인 점포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할인점의 그 기존점 성장률은 느리지만 완만하게 개선세를 보이고요. 추석 효과로 인해서 단기 매출 개선에 대한 효과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단기 순이익 적자 상태가 좀 장기화가 됐었는데요. 비용 절감이라든지 지분법 이익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비기 크게 개선이 됐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자회사인 롯데하이마트의 실적 개선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유 중인 마트와 백화점, 부동산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됩니다. 총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부동산 매각으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면서 자금 안정성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네, 주가가 올해 대비해서 계속해서 밀렸죠. 하방을 보이다가 7월 기점으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반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물 소화 때문에 빨리는 못 가죠. 하지만 천천히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위치가 조정 이후에 눌림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 장기 이평선에 닿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73,600원 정도 전후로 한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강력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는 가격 한 8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0,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커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통주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롯데쇼핑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73,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82,000원, 손절가 7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자동차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주 이제는 반등 기대해 볼만합니까? 네, 뭐 자동차 관련돼서는 뭐 실적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상반기에도 좋았지만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 3분기에도 매출이 한 40조 가까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3조 5천억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하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내연기관의 차량의 판매 호조가 이런 실적 견인을 가장 크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SUV 차량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북미뿐만 아니라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뭐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기차 판매가 둔화
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커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다소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도 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은 그때쯤 되면 뭐 전부 다 없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인 서현이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동차형 이제 내외장 이제 부품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비중이 뭐 절대적으로 큰 그런 상황은 갖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포드나 벤츠 그다음에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15%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16% 증가할 만큼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자동차 노조가 이제 파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영향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파업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차를 비롯한 이제 해외 차량의 판매가 미국 내에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 서현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주가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6,000원 이하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은 12,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게 된다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하게 되죠. 두 전문가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16,000원 상단 16,0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16,000원,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